알겠습니다. 꼭 갖고 갈게요. 제가 어그로덱을 안 해가지고 잘 몰라요. 쓰는데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다 이러면은 개풀을 써도 하나 엎드려 맞고 받고 그러면 이게 또 살고 요거 나가고 이게 장궁이면은 더 터지고 핵꿀 귀요미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귀요미님 별풍선 10개 앙앙 너무 좋아?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박붐도 있고 어, 엎드려 써도 상관없어. 쓰면은 다음에 낼 게 없어가지고 이걸로 계속 치면서 여기 일단 버튼 수장 마라 정의를 위해 전장으로 전장으로 싸우라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거기다 이 양꾼이 그냥 양꾼도 아니고 이상한 양꾼이었어. 근데 저도 올라가야 돼요. 하나만 아이씨 전장으로 박사 용의 여왕님을 위하여 정의를 위해 나를 구해 아 이거 말도 안 돼 카드가 말이 됩니까? 솔직히 이거? 아니 카드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얘는 길 잃은 타전데 나는 박사고. 생명의 어머니를 위해. 잘 싸워. 항복하게. 요금 안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한 개 아니 제가 이게 올라간 등급이 안 낮으면은 져줄 수도 있는데 너무 낮아서 올려야 되니까 우서 그 상대는 가로시 승리가 아니면 죽음에 명예롭게 싸우리라
전 인성짓 안 했는데 저까지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고도의 안티야. 이거 안 잡으면 도끼 없는 거니까 이거 나갈까요? 이 사과를 빌어줍니다. 이거 하면 소용돌이에 휩쓸리네. 그냥 해보면 어떻게 쳐야 돼? 순수장 마라. 고통이 나를 부른다. 동전 소용돌이. 잡고 가야겠죠? 생각 좀 해야겠어. 아니면 그냥 이걸 이렇게 낼까? 이걸 다 낼까? 이거 다 내자 그냥. 맞춤형 가보십니다. 샤이님 오셨네요. 야피달 샤이님. 여기서 이렇게 패가 많은데 라그나로스의 힘을 위하여가 나오면 이제 조지죠. 신총 하나 나와라. 신총. 신총. 아니면 파마. 파마. 파마 좋다. 파마. 파마 좋다. 파마 좋다. 파마 신총 좋은 거 나올 거 되게 많죠. 기대가. 똥 싸러 왔나?
힘이 느껴지는구나. 전장으로 정의를 위해 전장으로 전장으로 100% 나오는데 근데 손님이 나오면 이 재료를 줄이나 안 줄이나 의미가 없어. 임무를 어차피 줘요. 근데 없을 수가 없지. 사우비야. 어, 아 잠깐 잠깐. 돌격 나중에 냈어. 돌격. 돌격 나중에 냈어. 돌격 나중에 냈자. 다들 뭐야? 아니구나. 다들 뭐야? 아니네 맞는데? 아 맞는데. 아이씨. 내가 더 바보잖아. 근데 나 어그로 돼. 너무 못해. 재미를 못 느껴. 미드레인지가 쉬워. 미드레인지가 가장 초보가 하기 좋고 쉬워. 그냥 코스트 되는 대로 딱딱 내면 되죠. 우서 그 상대는 마그리. 아줌 모델을 위하여. 아, 그래서 전사냐. 영예롭게 싸우리라. 반갑네. 파마 가지고 와라고? 이거 가지고 와라고 해서 이거 나오게 하려고 했지? 아니야? 그래요? 미안합니다. 몰랐지. 이건 어떨까?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경쟁심 걸고 동전 병력 소집? 어떻게 돼? 4코스트 필요한데? 이건 어떨까? 여기서 소용돌이가 아니 죽음의 치아가 나오면 찍고 다음에 요거 못 내고 그렇게 한다. 허허 이놈 봐라. 요놈 봐라. 이건 어떨까?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하자.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어때요? 이건 어때요? 괜찮아요? 요거 요 느낌 별로? 명치를 안 쳐서 별로? 요 느낌 굿? Feel so good? 굿! 굿! 소돌! 오케이! 괜찮음! 오케이. 근데 야피달님 잘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부른다. 잡으.. 돌리면 너 돌리는 순.. 복수? 돌리는 순간 올라간다. 너는 돌린 순간 없어졌어. 요거 잡고 아 요거로 잡는게 낫나? 아 요거로 잡는게 낫지. 아 마격 때문에 그런데. 근데 얘가 박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아 이거 머리 아프네 이거.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다. 난투 있으신 물을 내려주십시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정의를 위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없던. 복수는 박밀? 그럼 여기서 난투로 할 거 아니야 난투. 그러니까 이런 거 하기 싫잖아. 그냥 이렇게 할걸.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죠? 봐봐! 뭐야 이게. 전장으로 정리를. 아, 나 이거 조진 거 같은데? 이미? 나 이거 조진 거 같은데? 조진 거 맞죠? 이게 얘가 먼저 어그로가 쏠리니까 이걸 잡으면 복제가 이게 구원이 되잖아. 그리고 얘가 복수가 되고. 내가 안 갚으면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나? 이걸 내고 아니 맞다. 구원이 먼저 깔렸으면 구원이 나오고 얘도 그 효과를 받을 수 있었나? 안 갚음 효과를 두 명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먼저 깔아서 이 신병만 100% 가게 된 건가? 맞춤형 가보십니다. 이거 난투 썼으니까 박사분보다는 나 저격 맞으면 터지니까 이거 잡고 복수 하나 썼으니까 잡고 이거 내고 내고 빛이 나를 보호하신다. 경쟁심 하고 엎드려. 아 참회 그리고 고귀한 이세 이렇게 해주고 정의를 위해 면치고 하고. 요게 낫지 않을까요? 아 잘못했다. 1 못쳤다. 1 아! 난 코스가 끝난 줄 알았지?
이러면 경쟁심 때문에 복수랑 난투 다 썼고. 오웅님이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박밀. 이건 마격으로 제거하려고 일부러 예쳤나보다. 그죠? 맞춤형 가보십니다. 참에 빼는 용을 쓰고 엎드려. 아이 비밀이 다 나와. 원장으로 정리를 위해. 개쎄다 이거. 당구 났어? 아 여기. 아 내가 이겼네. 아니라고 나는 뭐야? 누가 밀고 있어요? 야 의중아 너 한번 해보자. 이거 파마, 너 파마 이길 수 있어? 어? 너 파마 이길 수 있냐? 대야 안티 팬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안 골라? 안 고르면 이걸로. 안 고르는 거 봐라. 아, 내가 제가 언제 파마 안 한대요.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그 상대는 안두인.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네 영혼은 내 것이다. 근데 이거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짜가지고 타윈님 거보다 훨씬 구릴걸요? 반갑다. 지금 널 모욕하는 거냐? 야! 소리 지르지 마! 다친 사람 있나요? 그 대신 저는 하사관이 있죠.
얘부터 제거하자. 요거는 이거 될까? 내 시간이 별로 없어. 망자를 불렀는데. 이걸로 잡고 얘한테 붓기를 바라자. 분노를 바래. 그렇죠. 내가 완우라. 이제 이거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이거 지금 요 상태죠. 여기서 딱 치는 순간 말가니스가 나오면서. 이건 어떨까? 나는 타락자. 잡기로 마음 먹었죠. 말가니스 나온다. 방풀하지 마라. 방풀하지 마.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이건 어떨까? 이세라 같은 거 나옵니다. 어떻게 잡냐? 네 마음으로 장난하는가? 이거 뺏기는 거보다 낫죠. 아, 이렇게 깝깝하냐. 이어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 비포 자락서스 있죠? 자락서스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신나는 자락서스 한판. 널 모욕하는 거냐?
요걸 내보죠. 요거는 쎄. 이거는 근데 진짜 구려. 흑마법사는 진짜 구려. 요거는 쎄. 요거 요건 쎄요. 요건 의중아 자꾸 버퍼링이 한 5초씩 생기는 것 같아. 어? 바로바로 하란 말이야. 빨리 해라. 그 상대는 말퓨리온. 이번엔 꼭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주세요. 후하게. 저에게 등 뒤를 조심해. 잘 부탁해. 반갑네. 볼만한데? 아니 해볼만해. 나 이것만 아니길 바라거든. 진짜로? 천궁의 교감 후에 칼 나게 공격할 거야. 테라 튀어나온 거 아니야? 얼음. 괜찮죠? 이건 박물관으로 가야.
한번 가볼까? 돌아올 것이다. 아니 이건 솔직히 쉐비지가 가도 못 이기잖아. 쉐비지가 와도 안 돼요. 이 땅을 지켜야. 쉐비즈 당군 홀스님 이렇게 요순이죠 계보가. 이번엔 질 수 없어. 왜냐? 파마기 때문에. 우서! 그 상대는 스랄! 도움 해머를 위하여 영예롭게 싸우리라. 출사. 다 가져갈까? 다 가져가자. 아 근데 비밀이 많으면 안 좋잖아. 아 하나 앞에 먼저 깔아야지. 구원 깔아야지 구원. 그럼 이렇게 안가품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가져가자. 반갑네. 고맙네. 입꽃등을 떼어 이걸 잡아먹죠. 해배맨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구원으로 다시 태어나서 안가품을 먼저 대면? 구원이 먼저 해야 되나? 다 안 되나? 희생한 구원? 아, 난 구원을 하고 싶은데. 엎드려 안 갚으면 안 좋아. 까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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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똑. 그냥 구원을 할게요. 구원을 하고 까똑. 왜 카톡이 오지? 안 울리게 할게요 카톡이. 죄송합니다. 잡아야지 않나? 생각 좀 해야겠어.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 놔. 튀기나? 엎드려가 일에 빠지니까.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튀기는 게 있을까? 없겠지?
정의를 위해. 화부와 그리고 목장 말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냐고? 알 필요 없다. 경쟁심이 의미가 있어졌네. 경쟁심 때문에 의미가 있어졌죠.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다. 아, 칼 빼기 싫은데. 하자. 요거랑 요거랑 쳐보고. 아니면 요거를 여기다 넣고 6을 만들어서 찍고 찍고. 생각 좀 해야겠어. 근데 내가 먼저 나왔으니까 나오고. 얘는 죽겠지? 3이니까. 근데 이걸 하면은 벌목기가 살면 벌목기가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움직여야 해. 이건 어떤? 정리를 위해. 잡아봐. 진물을 내려주십시오. 근데 그냥 했어요. 왜? 순서 왜? 순서 벌목기 내가 어차피 먼저 나와가지고 먼저 되잖아. 무슨 순서? 어떻게 할까? 이겨라! 아, 졌다. 그러니까 중매가 먼저 어차피 나오잖아. 똑같지 않나? 튀기지 마라. 여기서 설마 튀기면 인간도 아니다. 아 맞다 치고. 야, 잡아봐. 질문. 전장으로.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엎드려. 아, 명치 맞았네. 이기네. 어? 안 죽어? 뭐야? 엎드려. 안 죽었어.
장풍 안 쐈어. 죽으면서 장풍 쏴야 되는데. 나는 최강이. 파마가 세네. 파마. 내가 안 짠데구로 해야 세네. 나 이제 할 거 없는데? 의중아 나 이제 할 거 없어. 부끄럽다. 열심히 노력하마. 소이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지드래곤은 뭐예요? 하지? 지드래곤이 뭐라고요? 그래. 아, 나 좀 딱딱한 거 하고 싶어. 딱딱한 거. 딱딱한 거. 딱딱한 거. 박밀? 딱딱한 거? 격려법사? 격려법사 좋아요. 뭐가 좋을까? 근데 저 그거 없어요. 트루 하트. 트루 하트 만들기 싫은데? 주술사. 주술사 한번 해볼까? 윤회덱 한번 해볼까요? 윤회덱. 왜냐하면은 이게 생겼잖아. 어딨어? 나 없나? 어이, 아 이거 아닌데? 아 나 없네. 어딨어요 그거? 힐하는 거? 그거 3코스트 아닌가?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치유의 물결. 요거 그니까 요거 치유의 물결을 써서 버틸 수 있잖아.
한번 해볼게요. 버티는 게 요거 좋죠. 그리고 튀기는 거 사슬 그리고 돼지 충격 두 장은 필수고 간좀 이거 꼭 필요하죠. 파지직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강화철퇴? 아니 뭐지 나 못 뽑으려고 했지? 아 이거 치유의 물결 켈투자드 스니드 요번에 추가된 위대한 창기사 아 타우리산 이거 여기까지는 됐고 이제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버티죠? 아 윤회 안 넣었네? 아 파괴의 전기 용충 근데 저 파괴의 전기 없는데? 이거 말하는 거죠? 아니다 요거 만들까? 만들자 두 개 넣어 센진 넣는 게 좋겠죠? 4턴부터 시작하니까 5턴은 여기로 넘어가고 6코스트 불정 넣고 홈통수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아, 그걸 안 넣었네. 보슨꼬? 아, 보슨꼬가 아니고 뭐야? 고철더미? 버틸 수 있나? 있겠지? 근데 후반 가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센진 뺐어. 센진 대신 벌 못 끼는 거야. 이걸 빼자. 하나 빼자. 하나만 넣자. 하나만 넣고. 이것도 두 장 필요할까? 박봄을 넣자. 6코스트는 위대한 창기사. 용암 충격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과부하가 이것 때문인데 한 개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걸 힐을 하는 거죠. 힐. 힐이나 나이사. 아, 드로우가 없네 또. 드로우가 없네. 천조의 지혜 이거. 한 장. 폐 마르겠는데? 그러면 벌목기를 하나만 넣자. 지혜를 한 장 더 넣고. 뭘 넣어야 할까?